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기분이 좋지만은 않은 영상입니다. 바로 이 영상을 보시면 제가 멘티스 시림프 친구를 번식을 한번 도전을 하기 위해서 앙커스컵 펜티스와 멘티스를 짝짓기를 결국엔 시켰는데요, 이 친구가 탈피를 했지만서도 그래도 굉장히 사이가 좋았었습니다. 근데 이 영상 보실게요. 큰일 났네. 껍질이 안. 바로 여기 있는 친구죠. 현재 지금 펜티스는 잘 있습니다. 그 암컷인 친구고요. 탈피를 짝짓기 후에 두 번이나 더 했어요. 지금 굉장히 건강한데, 원래 여기에 멘티스 자리였습니다. 수컷의 자리였고, 둘이 오붓하게 잘 지내는 모습도 있었고 싸우는 모습도 없었는데, 자, 밥도 엄청 잘 챙겨줬거든요. 이제 갑오징어나 이제 홍합살 그리고 바지락 등등 많이 챙겨주곤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오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제가 합사를 한 이유 중 하나가 이제 번식도 물론 하려고 했던 거지만, 이제 해외 자료를 이것저것 많이 봐온 바로는 이제 일부일처고 이제 한 사이클, 번식 사이클이 돌 때 동안 이 친구들이 서로 알도 같이 돌본다는 그런 것도 많이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꼭 성공하리라 좀 다짐을 하고 좀 기대 좀 했었는데 너무 안타깝게 되었어요. 그래도 한 마리 남은 우리 펜티스 암컷이라도 꾸준하게 잘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쁘긴 하니까 뭐 어떻게 혼낼 수도 없고. 그래도 넣어주려고 선물 준비했다 내가. 짜잔, 바로 미국 가재입니다. 이 친구는 진짜 엄청나게 큽니다. 15cm 정도 되는 친구고, 자 이거 보세요. 크기를 재면 한 이 정도 많아요. 물론 찍기까지 해서이지만 몸통 길이랑 손 크기랑 비슷했을 때는 이제 크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친구를 오늘 우리 펜티스에게 먹이를 한번 주려고 해요. 잘 까먹겠지? 아빠가 이게 밥 가져왔어요. 들고 오니까는 기가 막히게 나왔네. 야, 그래도 오랜만에 봐도 이쁘고 멋있다 너는. 이 친구가,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한번 하자면, 이 친구들이 한번 앞에 있는 클럽으로 한 대 때리면 유리 같은 것도 잘 깨지고 굉장히 큰 위력을 갖고 있어서 이제 손가락 뼈도 부러졌다는 그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맨손으로 잡으면 안 돼요. 여기 줄게, 일로와. 옳지, 보이지? 얘네가 시력이 굉장히 좋대요. 그래서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런 색채도 볼 수가 있고요, 약간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한 독특한 친구예요. 오야, 쳐다봤어. 자, 이제 줘볼게요. 뚜둥. 오야야야, 와, 자, 우선 제가 이렇게 붙잡고 있는 이유는 얘가 끌고 들어가 가지고 이게 잘 안 보이거든요. 오야야야, 근데 잘 보시면요 되게 독특한 게 있어요. 이 친구들이 펀치를 할 때마다 기포가 생기는데요, 이제 음파 발광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현상이 이제. 오야, 근데 너 펀치가 좀 약하다 오늘따라. 저기 보이시죠, 저기 화살표 가리키는 부분이 펀치를 날릴 수 있는 클럽입니다. 자, 와우, 멘티스도 엄청 큰 편인데 지금 미국까지 이 레드클라키 같은 경우에도 사이즈가 굉장히 크죠. 뭐 저런 식으로 자기 굴에 이제 끌고 들어가면서 이제 하나하나 분해해서 먹는 건데요, 물론 살아있는 거를 줘도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사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몸이 약간 뿌얘진 거 봐서는 탈피를 할 것 같기도 해서 지금 펀치가 생각보다 약하거든요. 이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영차 하면서 자기 굴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죠. 얘네들이 눈을 보면은 겹눈인데요, 되게 이렇게 검은 색깔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저게 사람 눈동자처럼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만 지켜보도록 할게요. 멘티스 시림프의 식사입니다, 식사. 제 생각엔 저거 끌고 들어가려는 큰 의지가 있는데 계속 걸리네요. 야, 조금, 야, 너 영양절하는데 좀 멍청하다. 뚝배기! 보셨죠? 펀치.
잡고 끌고 들어갔습니다. 아마 이 상태로 펀치를 해서 아마 깨서 먹을 거예요. 바지락 같은 것도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딱 깨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제가 이제 얻어와가지고 하나씩 주는데 기가 막히게 깨먹습니다. 물론 전에 전복도 준 적인데 전복도 잘 깨먹습니다. 친구야 뭐하니? 아 그렇구나. 아직도 끌고 있는 거였어? 그럼 내가 좀 도와줄게. 옳지, 이렇게 해서 끌고 가. 그러면 잘 들어갔다. 네, 저기서 열심히 펀치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생먹이를 주는 거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큰 찡거미 새우, 제가 이제 먹이로 제가 데려온 친구인데 이거 한 마리 넣어볼게요. 지금 아마 미국가재한테 큰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미국가재가 움직이지도 않잖아요. 뚜루룽 넣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큰 찡거미 새우가 이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거 보고 반응할 겁니다. 미국가재 옆에 두고 안 먹죠? 네, 그래서 주는 거예요. 저 녀석 탈피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 있는데 멘티스가 보고 움직입니다. 자, 지금 미국까지 버리고 지금 큰 찡거미 새우 들어가니까 지금 찾으러 돌아다녀요. 저기 보이시죠? 슬슬 옵니다. 와, 근데 큰 찡거미도 진짜 잘 피한다. 두둥. 여기 있어. 여기 위에 있어요. 친구가 시력은 좋은데 저걸 왜 못 찾지? 우와. 펜지스야, 오늘 조금 부끄하다. 이래봐도 너 사냥꾼 아니냐? 와, 여러분들 미국까지는요 맛이 없나봐요. 아예 생각도 안 합니다. 먹으려고 했었으면은 벌써 뭐 찌개든 뭐든 뭐 다 뜯어버렸을 텐데 이 친구는 따로 빼뒀다가 뭐 다른 친구 먹어야겠어요. 에휴, 맛도 없는 녀석. 지금 두 번째로 큰 징거미와 멘티스. 수중전입니다. 수중전. 지금 펜티스가 지금 한 세네 번은 공격을 했는데 다 실패를 했죠. 지금 큰 징거미가 굉장히 재빨라가지고 지금 다 실패했습니다. 또 실패했지. 어디 갔지? 약간 사냥에 실패한 펜티스 펜무릎. 우와. 와, 여러분들 드디어 괜히 땅 파는 척 하다가 사냥에 성공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마 먹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큰 징거미 새우 제가 먹어봤는데요 굉장히 맛있거든요. 지금 저기 안에서 소리가 계속 띵띵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 펜티스가 사냥에 성공했습니다. 와, 애초에 짝짓기 후에 단독 사육을 할걸 그랬나봐요. 저는 짝짓기 해서 포란하고 암컷과 수컷을 이제 돌아가면서 알을 보살피는 걸 보고 싶었는데 좀 굉장히 아쉽습니다. 자, 부채거나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재밌고 신기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 오, 계속 팬다 팬다. 맛있게 먹어. Thank you.